어제 술 마셨던데 얼른 해장해요. 당신 좋아하는 황태국 끓여놨어요. 언제 왔어? 아침에요. 쉬느라 소리 못 들었어요? 애들도 없고 도우미들도 휴가 줬다길래 서둘러 왔어요. 아,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? 요즘 혜인이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. 내가 요즘 혜인이 챙기느라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죠. 미안해요. 아, 얘기 못 들었지? 그 아이 죽었대, 인설아. 자살이라던데? 자살이요? 갑자기 왜요? 부모 없는 애들 다 그렇지 뭐. 사람은 죽기 전에도 안 변하나 봐. 그렇게 토끼를 품더니 치살던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던데.